좋은 아침입니다. 문목사의 1분 묵상. 오늘 예레미야 40장부터 43장을 보겠습니다. 40장부터 43장은 하나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멸망 직후에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다를 점령한 바벨론은 유다 사람인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웁니다. 이 그다랴가 유다 총독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그다랴를 찾아옵니다. 그다랴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그다랴는 그야말로 친바벨론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총독 그다랴에게 말하기를 자기와 함께 그다랴를 찾아온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사실은 그다랴를 죽이기 위해서 암몬 왕 바알리스가 보낸 자객이라고 밀고 합니다. 그러나 총독 그다랴는 요하난의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요하난의 말대로 이스마엘은 총독 그다랴를 암살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다랴와 함께 있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암몬 땅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총독 그다랴를 죽이고 유다 사람들을 끌고 암몬으로 떠났다 하는 말을 요하난이 듣고 이스마엘을 추격해서 기브온 물가에서 따라잡습니다. 요하난을 물리칠 수 없었던 이스마엘은 유다 포로들을 요하난에게 넘겨주고 측근 8명만 데리고 암몬으로 도망합니다. 그런데 포로들을 돌려받은 요하난도 유다 땅에 머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집트로 갈 계획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다랴가 암살당했는데, 물론 그것은 이스마엘이 행한 짓이었지만, 한때 자기와 함께했던 이스마엘이 벌인 일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바벨론에게 오해를 받고 보복을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하나는 이집트로 가기 전에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고 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따르겠다 하는 말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라고 요하나는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요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가 계속 이런 모습을 견지했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사람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요하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는 자기가 듣고 싶은 응답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집트로 가라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라고 말씀하실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실 리가 없지요. 오히려 그 반대의 응답을 주십니다.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로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라는 응답을 주세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게 된 요나단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응답이 잘못된 응답이다, 거짓 응답이다 라고 역정을 내면서 예레미야까지 끌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도망쳐 온 요하난,
이제 전쟁 없는 그 애굽 땅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수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을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안전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오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거역과 저항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주 말씀 따라 사는 길 멀고 험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어떻게든지 끝까지 순종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